안녕하세요. 저희는 강촌 농부입니다. 예, 저희는 귀촌 4년 차고요. 예, 너무 재밌게 귀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삼립국화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요 강원도에는 그 화단에 국화가 있어요. 삼립국화라고. 그래서 그냥 저희는 어렸을 때 키다리꽃이라고 불렀어요. 키가 큰 노란 꽃을 피는 예, 그런 꽃인데 저는 그거를 어려서는 먹는 거를 잘 몰랐어요. 예, 엄마는 아마 어머님께서는 드셔보셨을 텐데 저희는 어렸을 때 먹었던 생각이 안 나요.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매년 요맘때 요 국화를 잘라서 예, 이렇게 막 새순 올라오는 걸 예, 잘라서 데쳐서 요거를 무쳐서 먹으니까 정말 국화보다 저희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금치보다도 맛있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근데 요거를 저희도 예, 다른 양념 안 하고요. 파마늘 양념 안 하고요. 그냥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예, 직간장을 넣었어요. 근데 직간장도 저희가 만든 직간장이에요. 그래서 직간장 예, 한 숟갈 반 정도 넣고요. 그다음에 저희가 농사에서 짠 예, 참기름 넣고요. 예, 그다음에 저는 가장 감사한 게 예, 그 저희가 참깨 농사를 해요. 그래서 예, 참깨를 볶아서 이렇게 반찬에 넣을 때마다 아, 이게 행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참깨를 아주 넉넉하게 넣었어요. 요러고 바락바락 주물러서 이 양념 맛이 예, 삼립국화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게 예, 맛을 내는 비결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바락바락 주물러서 이렇게 예, 먹으면 예, 요맘때 먹는 가장 맛있는 나물이 아닐까 싶습니다. 특히 요 삼립국화는 예, 그 갱년기 질환에 굉장히 좋은 나물이래요. 그래서 저처럼 60대를 향해서 가시는 분들, 갱년기 증후군 있으신 분들, 이렇게